제일 구체적인 취미생활의 색깔은 파랑색입니다. 예, 저는 시각디자인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김보성이라고 합니다. 미술하는 애들인데 방에서 재미로 좀 이렇게 악기 두드리고 노래 부르다가 그걸 그냥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좀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좀 구체적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구체적인 취미생활 이 페이지고 저희 밴드 이름입니다. 처음에 시작은 정말 페이스북 좋아요 이거 그냥 관심을 위해서 사람들이 재밌어 하니까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음악적으로도 좀 완성도도 높여보자. 진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. 이게 지인들이 보잖아요. 보면 뭔가 이렇게 공연이 필요한 그런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불러주더라고요. 고맙게 가서 다섯 곡 했거든요. 어떻게 보면 데뷔라고 할 수 있죠. 데뷔 버스킹. 버스킹 데뷔. 보통 차 없는 거리 이런 데서 네, 많이 하고 그러죠. 차도 없으니까 소음이 일단 없잖아요. 이런 그 큰 소리도 안 나고 사람들이 이게 아예 공연하는 데인 줄 아니까 좀 천천히 걸으면서 좀 그 시간을 좀 즐기려고 하시는 것 같고 저희 음악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같고 조금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. 다른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? 괜찮은 것 같은데.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야. 제일 구체적인 취미생활의 색깔은 파랑색입니다.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. 그 집안에서 할 때 그리고 컨텐츠로서 만들었을 때 했을 때는 좀 뭔가 탁한 느낌이었거든요. 채도가 좀 낮은. 근데 이게 밖에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 명도나 좀 밝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네, 그래서 밝은 파랑색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많이 하실 거예요? 예, 앞으로도 더 파래지기 위해서 더 밝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연할 겁니다.